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2013년 마지막 날, 여러분 보람된 한 해 기억하시며 새해 건강한 계획과 도약의 한 해 있으시기를 바라는 해피 뉴 이어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 다림 미국 사무실 작은 공간에서 휴일날 혼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급히 나와서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지난해 정말 열심히 방송을 대중화하겠다, 방송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한 많은 특허와 기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. 이 아이스튜디오는 개인 방송국, 퍼스널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저희는 감히 선생님들이 감히 프레젠테이션한 컨퍼런스에서 감히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컨퍼런스 룸에서 이것을 통해서 발표를 할 수 있다. 그리고 그 발표는 저장되고 전송되고 양방향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스마트 장치를 통한 발표하는 장치다. 스마트 장치를 통한 양방향 회의를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회의 시스템이다. 그동안 프레젠테이션은 녹화되지 않았고 녹화되기 어려웠고 또 그동안 사용되어진 많은 녹화 방식들은 실제 프레젠테이션보다 낫지 못하다. 강의실에서 가서 듣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된다 하던 이 고정관념에서 이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실제 현장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많은 부분들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 이 방식은 스튜디오를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하는 방송국처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10분 20분이면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카메라맨들이나 스위처 전문 장비 없이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이렇게 만든 출력이 세상에 있는 많은 스마트 플랫폼 위에 그대로 탑재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므로써 누구나 이제는 스마트 장치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다. 그래서 발표를 하러 가지도 발표를 보러 오지도 않아도 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 속에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생겼다, 탄생했다, 그리고 이제 쓸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새로운 스마트 비디오 플랫폼 하에서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프린팅 및 편지로 보내는 방식, 컨퍼런스를 하기에 와서 다 앉아서 강의를 듣거나 교실에 가서 강의를 정보를 듣기 위해 듣는 방식들은 변화될 수 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든 비미오를 이용하든 수많은 비디오 서버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내용을 즉시 여러분 현장에서 어느 곳이든지 보낼 수 있다. 또 그렇게 한 프레젠테이션은 살아남는 프레젠테이션이 된다. 그렇게 만들어진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에도 영원히 남아 살아 숨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방식은 저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. 여러분들이 정말 저처럼 마우스 하나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감히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변화, 즉 IBM 중형 대형 컴퓨터의 내용을 감히 개인용 PC로 바꿔주고 개인용 PC의 것을 원클릭으로 하는 윈도우스를 만들어서 맥킨토시를 했던 스티브 잡스가 결국 1910년도부터 이 기술을 스마트폰에 원타치로 만들어내는 스마트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면 과연 이제 그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위해서 다림은 이제 이와 같은 CNN 스튜디오나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이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그 프레젠테이션의 방식들을 방송국에서 하던 방송 기술들을 어떻게 여러분 손에 원터치로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를 보고 만들고 하는 과정이 예술가들이 하는 거와 방송 전문가들이 하는 거와 방송의 PD들이 하는 기능들을 컴바인해서
과연 이렇게 CNN 뉴스룸을 하나의 장비에 통합시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을 걸어서 감히 저는 이 기술을 만들어냈다. 이제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다. 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것을 활용해서 소중한 세상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다. 소중한 여러분의 정보를 전 세계에 남기고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됐다는 의미에서는 이것을 퍼스널 스테이션, 개인 방송국 PS라고 이름을 감히 지어봤습니다. 여러분, 이 장치는 누구나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크로마키만 있으면 장비를 올려놓고 카메라를 연결해서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고, 그 프레젠테이션의 프로젝터로 나가서 대형 강의실이든 소형 강의실이든 어디서든 여러분이 하는 강의가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게 된다.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구글이 만들고,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KT와 여러분들이 만든 이 미디어 플랫폼 하에서 여러분이 투자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이 비디오가 보여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스마트 세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은 프레젠테이션을 듣기 위해 교실에 와서 듣는 수업이, 컨퍼런스장에 와서 하는 컨퍼런스가,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의실에서 하는 회의 미팅이 이제는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커다란 프레젠테이션의 혁명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장치를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누구나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가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그 내용이 더욱 실제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은 제 비디오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혹은 여러분의 컴퓨터로 보면서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. 제가 제 노트북을 가지고, 지금 여기 있는 이 노트북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 노트북으로 여러분 앞에서 보여주면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결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비디오 프레젠테이션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기 때문에,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역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. 칠판 교육을 하는 교실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새로운 교육 환경으로 변하고,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거나 원격지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 날아가거나 자료를 프린팅해서 갔던 것들이 이제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저희는 금년도에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방송국 장치를 크로마키 장치와 조명과 카메라를 연동해서 원 시스템으로 만들므로써 이제는 누구나 작은 공간에 공사를 하지 않고 비디오 컨솔을 집어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1시간이면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2시간이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직접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송 시대를 저희는 열었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송을 만들고 전 세계에 맞추어진 40억 개 이상의 미디어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참여의 시간으로, 이제 보기만 하는 과거의 스마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그 스마트 장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소식과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시대를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새해는 더욱 편하고 강력한 장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2014년 보람된 한 해, 건강한 한 해가 돼서 우리 모두 2015년을 바라보는 날, 또 한번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을 나누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